오늘 말씀은 야 겸손하게 살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가볼까요? 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자취생이 꿈이 뭐예요? 돈 생기면 라면 좀 많이 사다 쟁여놓고 먹는 거지. 근데 라면 먹을 거 좀 있는데 갑자기 만 원이 생겼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잠깐 저기 만나러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도 자식 키우는 엄마는 택시 타요 안 타요? 탄다고? 엄마들이 변했나? 안 탄다고. 엄마들 택시 안 탄다고. 왜냐하면 쓸 용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식에게 쓰는 거지만 흘러나갈 용도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는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엄마를 부패시키지 않아요. 돈의 부패는 엄청나게 많은 돈 때문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잉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극한까지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만큼 낮추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최고의 장기 기증자예요. 간이 두 개라 하나를 띄워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간을 나눠주신 거고요. 예. 자기의 콩팥을 나눠주신 거고 자기의 심장을 나눠주신 거고 자기의 혈액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카운셀러이십니다.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카운셀러는 자세를 낮추죠. 왜 낮춰요? 겸손해 보이려고? 아니요. 내담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자기를 맞추는 거죠. 교사들은 왜 학생들에게 내려갑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자기의 지식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서 뭔가 아우라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명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